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뤄가고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수익 AS 해주실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S부터 새로운 종목까지 쭉 이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조금 포인트적으로 좀 짚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26,000포인트, 25,500포인트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오늘 장 후반 들어가지고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 구간에 지금 다시 한번 돌입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완전하게 마무리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소화가 나타나는 게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미국 증시가 좋았지만 내일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지금 돌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있는 2,300포인트 자체가 상당 부분 뭐랄까 저항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가 나와버린다면 충분히 고가 권역이었던 2,300포인트까지는 쉬지 않고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 권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어제 그 우리가 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런 포인트에서 여전히 저항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지지 권역을 뭐랄까요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권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시장일 때 우리가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군을 매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저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넣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 보신다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피롭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적자 기업이고 뭐 앞에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오랫동안 잡아왔고 주가가 빠진 것을 보시더라도 2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6,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만큼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권역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 9,21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에 대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셨고 그리고 로열폰의 그 플렉스파이를 보셨지만 이 중국계에서 나타냈던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하고 삼성에 대한 스마트폰은 질적인 부분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LG에서 다시 한번 더 싱크5를 출시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기 어렵죠. 그냥 액정 두 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이런 피로픽스 같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10% 가까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앞에서 이런 트리거가 이루어진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문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성문전자를 3,300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그날 곧장 5% 올랐었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27일 날 전당대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에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3,030원 자리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탈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롱키 슈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롱키 슈진이 있고, 코롱 생명과학이 있고요.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롱키 슈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인보사라고 하면, 코롱키 슈진에서 개발했는 것이 인보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자체를 이제 코롱 생명과학과 맺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를 포함한 22개국에 대해서 지금 코롱 생명과학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계약 건수는 다 코롱키 슈진에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롱키 슈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술 수출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롱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꾸준히 물량적인 부분에서 이런 트리거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돌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롱 생명과학의 지금 주가는 더 좋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코롱키 시즌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코롱키 시즌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세코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사실 우리가 카메라 렌즈 관련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주가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코닉스가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렌즈 담당에서 30%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납품보다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납품을 해서 삼성전기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에 판매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갤럭시 10 그리고 거기에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출시를 하는데, 세코닉스가 30%를 담당하는데 이 기업이 빠지고서는 도저히 저는 카메라 요율이 오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코닉스가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 자체를 할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안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던 적이 삼성전자의 전장 부품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그 얘기죠. 이런 부분 자체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그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바닥권역에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바닥에서 크게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들이 트리거가 되겠고, 고가권역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던 이런 17,000원 자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세력들의 목표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 자체를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코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롱키 슈진, 그리고 두 번째 세코닉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골라주셨습니다. 저희 체크하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